얇은 상이. 얇은 상이. 된 거지? 네, 시작된 것 같습니다. 너라도 좀 봐라. 틀어놓을게요. 네. 여기 저도 알람 떴을 걸요 지금. 알람 떴어요. 도대체가 말이야, 사람들이 합니다. 우리라도 봐야지. 여기도 틀어놓을게요. 자, 오늘 실시간 스트리밍은 딱정벌레 특집입니다. 딱정벌레 특집.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실시간 스트리밍은 바로 딱정벌레 특집입니다. 딱정벌레 특집.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만천에서는 각 지역별 딱정벌레를 여러분들한테 제공할 계획입니다. 자, 우선 자, 상제옹단을 이제 아마 늦어도 내일까지는 아마 업그레이드가 될 것입니다. 만천 홈페이지 이벤트방에서 이 딱정벌레들을 팔 것입니다. 병민 씨? 네. 잠깐만. 자, 상제옹단 그 밑에 한번 좀 보여주세요. 밑에 있는 거요? 아니. 위부터 일단. 아, 상제옹단 말고 이제 상제옹단은 자, 너무 유명하죠. 네, 상제옹단. 자, 상제옹단입니다. 상제옹단. 자, 그럼 다음에 또 어떤 지역에 있죠? 다음. 아, 젤리 넣어줘야지. 자, 상제옹단. 다음은. 자, 용대 자연휴양님 거. 자. 아이고. 약간 이것도 강원도산이라서 푸릇빛이 살짝 돕니다. 살짝 돕니다. 각도가 뒤틀릴 예. 때만 보이는데 이게. 예. 일단 자. 기본적으로 이름값은 나죠, 홍단. 예. 아, 근데 이건 하여간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용대 거 있고 또 어디 게 있죠? 그다음. 일단은 홍단을 먼저 예. 다음은 영월입니다. 아하, 영월. 아, 영월 게 재밌더라고. 이 영월 게 색감이 나와봐. 색감이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좀 짙습니다. 아주 짙은 어두운. 자, 보십시오. 자, 이렇게 어둡습니다. 자, 이렇게. 예. 이렇게 어디 갔어? 이렇게 흔한 이렇게 약간 좀 특이한 색감을 띄었습니다. 영월 거. 영월 것도 아, 이제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게 또 어디 있죠? 다음 지역은 방문구매를 환영합니다. 방문구매를. 자, 구룡룡산입니다. 방문구매를 환영합니다. 구룡룡이 어디 있는 거예요? 강원도 명계리 그쪽, 예, 그쪽에 있습니다. 아, 이거 딱 강원도 홍단이네요, 이거 진짜. 예. 자, 색깔 보십시오. 자, 구룡룡산입니다. 아이고. 그 이벤트 발표는 수요일날 한다 했나, 우리가? 수요일날 할 것입니다. 네. 공지한 대로는요. 네, 자, 구룡룡산입니다. 구룡룡산 홍단 딱정벌레도 있습니다. 방문 구매 위주입니다. 택배는 할 생각이 없는데 혹시 뭐 폐사제도 상관이 없다면 택배도 가능하지만 방문금에 위주로 하겠습니다. 또 어디 있나요? 끝이야? 끝이면 재미없는데. 대한민국에서 높은 산 하면 꼭 나온 산이 되겠죠? 아하, 높은 산 하면 백두산이지. 설악산이요. 아, 설악산. 아, 설악산 것도 있습니다. 자, 설악산. 어허. 아, 이 습기를 먹어서지 원래는 약간 녹색빛이 좀 강합니다. 잠시만요. 상제는 현재 지금 네 마리밖에 없습니다. 예, 앞으로 더 이제 좀 입고 될지 이거는 예,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간 열심히 키워야죠. 예, 열심히 키우고 있습니다. 사이트에 올라올 겁니다. 대략 내일쯤 예, 이벤트방에서 예, 한번 올려볼 것입니다. 설악산. 좀 얌전하네요, 여기는. 아하, 얌전. 자. 말 떨어지기 무섭게 움직이네. 자,
지금 홍단이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금 나온 곳은 상제랑 영월이랑 용대 자연휴양림, 구룡령, 설악산 요 정도까지 지금 현재 준비해서 예,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 좀 예,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거기에 사이드 메뉴가 있습니다. 사이드 메뉴. 사이드 메뉴 갖고 오세요. 친구는 뭐 손을 올릴 필요도 없겠네요. 아하, 자 보이십시오. 보십시오. 이것은 거제도 특산 거제 멋쟁이 닭정벌레입니다. 거제 멋쟁이 닭정벌레. 요것도 올립니다. 요것도 사이드로 예, 좀 올려보겠습니다. 멋쟁이도 하나가 여기에 중간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요것도 한번 올려보려고 합니다. 일반 멋쟁이 비교하게 한번 갖춰볼까요? 일단 이제 저기 뭐야 바꿔보고 네. 일단은 가격은 충분해서 얼마에 올리는가 보고 똑같이 따라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네. 충분 사장님? 네, 얼마에 올릴 계획입니까? 얼마에? 네. 얼마에 올릴 거예요? 저도 지금 아직 정하진 않았는데 네. 한 6,000원 정도, 7,000원? 그렇게 올려야 되려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좀 싸게 하죠 뭐. 아. 이벤트인데. 아, 그럼 6,000원으로 네. 하겠습니다. 네. 일반 멋쟁이랑은 많이 차이 나죠. 이게 일반 멋쟁이입니다. 강화도산이죠. 이건 강화도산, 아주 노멀한 강화도산 멋쟁이와 자 보십시오. 이렇게 영상에서 그냥 시커매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게 푸른빛이 돌아요. 그리고 날개 야 근데 이게 선명도가 이렇게 떨어지지? 이상하다. 좀 멀리 떨어져 보실래요? 약간? 이게 스트리밍이 그 이런 쬐끄만 찍는 게 아니라 사람 찍는 용이다 보니까 이거 좀 자 카메라의 기능을 다 발휘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겠죠. 너무 고화질로 나오면 이제 여기서 서버가 못 버틸 거 아니에요? 자 이제 그 가격은 이제 정해서 예, 내일 오늘 밤이나 내일 올릴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있는 것 먼저 판매하고 앞으로 좀 더 이제 그 재고를 늘려서 예, 뭐 중간에서 뭐 이거는 뭐 한없이 뭐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아 정말 맞습니다. 예 한없이 해야 되니까 만천에서 와주셔가지고 구매하시면 됩니다. 예. 자 그러면 뭐 오늘 실시간 스트리밍은 뭐 더 이상 없죠? 할게? 키우는 거라도 몇 마리 더 가져와 볼까요? 아니. 그러니까 뭐, 아, 참. 아, 이걸 빼먹었네. 아. 제일 중요한 거 빼먹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이거. 이거. 이게 뭔가요? 이거. 바로 이거. 제일 중요한 건가요? 겁니다, 이거. 하루 종일. 이게 바로 그, 무슨 고인물? 딱정벌레 고인물? 고인물의 황제가 제공해서 만든 딱정벌레 바닥재입니다. 바닥지. 이걸 쓰면은 알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알을 충분히 받을 수 있고 99.9% 확실히 된다 하는 바닥재도 또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거를 이제 기르실 때 바닥재 네.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개발 홍단 멋쟁이 위주로 할 수 있는 그런 바닥재입니다. 자. 오늘 실시간 스트리밍은 딱정벌레를 이벤트 한다는 소식이고요. 그리고 만천에서는 딱정벌레 전용 바닥재 산란 세팅할 수 있는 바닥재 여기다가 하면은 보통 뭐 10개 이내인데 거의 30, 40개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예,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할 말 없죠? 애벌레라도 구경시켜 드려야 되나? 너무 짧지 않아요? 하여간 앞으로는 번식을 해가지고 애벌레도 유충도 판매하고 하는 그런 만천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한 10분은 끌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예. 애벌레도 갖고 와, 애벌레. 오늘은 퇴근이잖아요, 저기 있으면은. 저희 퇴근해야 돼요. 멋쟁이 유충이에요. 퇴근해야 돼요. 자, 멋쟁이 지금 번식한 유충 한번 지금 식사 중입니다. 0.01% 확률은 본인의 실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본인이. 이제 뭐 실수하면 먹이를 제대로 안 주거나 하면은 예, 그리고 번식할 수 있는 방법 레시피도 같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딱정벌레는 먹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먹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줘야 될 먹이 이걸 안 주면은 거의 산란을 받을 수가 없는 그 먹이가 있습니다. 홍단인데 이제 상주. 아, 상주 홍단? 어디 갔어? 진홍단 닭정벌레 모자. 어디 갔어? 진홍단 닭정벌레 안에 있나요?
솔직히 둘이 구분 못 하겠어요. 야생에 있으면 진호냥 딱정벌레 요즘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 상태가 아니라 이 상태도 좋고요. 성충이 됐을 때 얘들이 산란을 하려면 꼭 먹어야 되는 게 바로 지렁이하고 바로 달팽이입니다. 이 먹이를 안 먹으면 얘들이 거의 산란을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지렁이 그리고 달팽이를 꼭 먹이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 바닥질 쓰면은 100% 산란한다고 해도 뭐 틀린 말이 아니죠? 예. 저희가 해봤기 때문에 해봤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산란을 저희는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기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을 만들었고 아하 진호당 유충 아니 기르시면 돼요. 예, 기르시면은 많이 번식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딱정벌레는 이 바닥재에 키워서 번식해서 여러분들이 암컷 하나만 있으면은 할 수 있습니다. 달팽이는 이제 소량은 만천에서도 앞으로 판매할 계획이고요. 같이요. 바닥재와 먹이, 홍단까지 같이 여러 지역별로 최대한 많은 지역에 홍단과 멋쟁이 또 지금 윤조롱박도 지금 사육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윤조롱박까지 예,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간 뭐 아 지금은 현재 수컷뿐입니다. 지금은 표본용으로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암컷은 저희가 산란 세팅을 했기 때문에 현재는 없습니다. 하지만 곧 이제 될 것입니다. 자 혹시 표본이 필요하신 분 산란이 필요하신 분은 만천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실시간 스트리밍은 딱정벌레였습니다. 곧 이벤트방 만천 홈페이지 이벤트방에서 가격과 함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실시간 스트리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누구죠? 야, 충가 사장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충가 사장님 이렇게 생겼습니다. 와 인상이 너무 좋아. 굿. 만바